오늘 주목할 업종으로 건설 건자재 그리고 반도체 품귀 현상과 또 빅테크의 투자 모멘텀,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미래차 등등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향력이 있을 뉴스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와 뉴스 최혜원 캐스터 짚어주시죠. 네, 최근 들어서 반도체 품귀 현상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관련된 종목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이 현대자동차가 산업은행과 함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에 30억을 투자하겠다라는 뉴스가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나왔습니다. 이 오픈엣지는 반도체 설계도면 공급 기업입니다. 이 프리 IPO에서 몸값이 1,000억 원대 중반으로 좀 가치가 매겨졌는데요. 현대 자동차 측에서는 자율 자동차에 넣을 칩 개발 활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산업계에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고 나서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나서면서 현재 이런 뉴스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옥션입니다. 최근 대체 투자 인식 확대로 미술품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옥션에 대한 투자 의견도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아크테크 열풍에 전기 경매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적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890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올해는 4,870억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크게 증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주가의 경우에는 올해 이 초 같은 경우에는 이 7,000원이었는데 테마주로 함께 묶이면서 17,000원대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14,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산업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18,000원으로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성화학입니다. 역시나 실적 개선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익 급증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3월부터 효성화학의 주가는 56% 이상 상승한 바 있습니다. 현재 주력 제품의 가격은 오르고 이 원재료 값은 떨어져서 이익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은 193% 넘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증권사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대신증권 측에서는 목표가를 25만 원에서 50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자회사인 한컴 라이프케어가 코스피에 상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하반기 상장이 목표라고 합니다. 일단 이 한컴 라이프케어는 지난해 매출이 1,500억 원대인 회사입니다. 일단 한글과 컴퓨터는 자회사 상장이라는 호재도 가지고 있는데 더불어서 유진증권 측에서는 한글과 컴퓨터가 올해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다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종목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너도 나도 투자입니다. 뭐 기업들도 현대차도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대체 투자처로 미술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목표 주가 효성그룹주 쪽에 계속해서 서프라이즈하게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들 IPO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